상부에 이중 구조의 허뉴콤 블라인드, 그리고 아래쪽에는 7인승 6대4 싱킹 분할 시트 승차 모두, 뒤쪽에는 넉넉한 수납 공간 보고 있습니다. 자, 조수석 2열 릴렉션 포지션 모드, 그리고 운전석 뒤쪽은 승차 모드, 운전석 3열 쪽엔 승차할 수 있는 모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 유튜브, 넷플릭스 실행 가능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2:2 그리고 6:4 싱킹 분할 시트 순정 7인승 상태 유지, 간단한 튜닝만 해도 아주 훌륭한 작업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2021년도 아트원 본점 골프 어프로치 연습장 날씨가 상당히 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 두 대가 동시에 출고가 되는데요. 오른쪽에 ABP 컬러는 GV185번의 영상 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 아주 멀리 제주도로 입성을 하게 되는 날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영상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선 외장 쪽 살펴봅니다. 외장 쪽은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나름 다른 디자인,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아래쪽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서 대부분 외장은 이렇게 ABP 컬러 혹은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로 많이 출고가 되고, 아스트라 블루라든가 기타 특이한 색상도 아트원에서는 시그니처급이면은 역시 하이리무진 수용한다 설명드립니다. 자, 본 차량 오늘의 주제는 정말 처음부터 기아에서도 이렇게 나왔으면 돈을 더 들여서 튜닝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과연 어떤 내용으로 담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운전석 쪽부터 한번 차분히 열어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쪽 살짝 열었습니다. 자,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2022년형이고요. 이렇게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생산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물론 코튼 베이지도 당연히 수용하고 미스트 그레이까지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열 쪽 특이사항은 이렇게 냉온 커블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원 제작자 차량 냉온 커블더 없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사이드 스텝과 냉온 커블더 이렇게 120만원 추가 옵션을 해야 되는데, 아트원에서는 크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냉온 커블더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승석 승차자의 즐거움이죠. 보조석에 이렇게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인데요. 장거리 운전 시에도 동승석 승차자 아주 후속 모니터와 더불어 즐거운 여행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시트는 순정 새들 브라운 컬러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가장 많은 인기가 있는 아트원 목 쿠션 필수죠. 미니밴의 필수 아트원 목 쿠션 50만개 판매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목쿠션만 장착을 했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핸들은 순정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는 트렁크 부분과 1열 쪽 전체 컬팅 자수 바닥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상부에는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린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1열 쪽 새들 브라운 순정 컬러 다시 한번 코튼 베이지와도 한번 비교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진 첨부합니다. 자, 1열 2열 동시에 열어봅니다. 늘 동일한 영상이지만 그래도 출고 때마다 이렇게 담는 것이 기분 좋습니다. 자, 바깥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 딱 밟고 올라가면 바로 닿는 곳이 2열 바닥, 평탄화 및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요트 바닥 정말 인기 있는데 컬러의 선택도 자유입니다.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가 있는데 이렇게 새들 브라운과는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이 잘 어울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트 바닥은 다 아시죠? 실제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도 않고 방수, 그 다음에 방음 효과, 그리고 청결 효과 모두 누릴 수 있기에 4세대 신형 카니발의
꽃이라 할 수가 있으며 실제로 미국 루티크사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폐차할 때까지 아트원에서는 보증을 한다 할 정도로 견고하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열쪽 시트 살펴봅니다. 7인승 리무진 사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릴렉션 시트가 있기 때문에 7인승을 선택을 하죠. 사업자가 없고 부가세 공제 받을 일이 없고 제주도처럼 버스 전용도로 탈 일이 없다 하면은 바로 7인승으로 구입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조수석 뒤쪽에는 현재 릴렉스 모드 그리고 운전석 뒤쪽에는 승차 모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승차 모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3열에도 승차가 가능하지만 릴렉션 모드로 했을 경우에는 3열에 승차가 불가하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7인승 리무진은 이렇게 좌우 이동, 전후 이동이 모두 되는 릴렉션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측면 쪽 봅니다. 측면 쪽에는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지금 햇볕이 상당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완벽 차단, 그리고 열기 차단, 한기 차단, 방음 효과,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 누릴 수 있는 아트원 직접 생산한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현재 블랙 하대,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개방감, 그리고 차단 효과, 인테리어 효과 모두 비교 대상입니다. 자, 상부 쪽 올라가겠습니다. 상부 쪽 아트원의 자랑이죠. 정말 4세대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 글루벤 하이리무진의 자랑거리, 29인치 대형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웰컴등 사이에 자체 스피커, 즉 무시동 상태에서도 20A 인산철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고 자체 스피커가 있어서 조용히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핫스팟 연결해서 시청할 수 있는 아트원의 하이루프 실내 구성 요소입니다. 더불어 보이는 금형 제품들 정말이지 딱딱 맞는 금형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센터미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및 밝기 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은 기아 순정 실내 등 부품을 그대로 금형에 삽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밑으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 덕트 시스템, 정말이지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금형 제품의 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상부 쪽, 그리고 센터 쪽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새들 브라운 컬러의 릴렉션 시트, 1열 2열 순정 상태, 평탄화 및 요트 바닥, 바깥쪽에는 사이드 스텝, 자, 측면 쪽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도 이렇게 요트 바닥, 커튼 애초부터 돼서 나오면은 이중으로 돈 들이지 않을 텐데, 어쨌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외관의 하이루프 재질 디자인 모두 다르다는 거 설명드리며 후속으로 가서 마무리 설명하겠습니다. 가시죠. 후석 설명 전에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ABP 컬러 측면 모습 한번 비춰봅니다. 그리고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 7인승 후측면 비춰봅니다. 후측면 역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하이루프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아직도 하이리무진 기아에서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외장 쪽도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꼼꼼히 비교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후석의 보조 제동 등 상당히 아름답다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후석 쪽 열어보겠습니다. 자, 후석 쪽 오픈했습니다. 상부에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원단은 베이지로 되어 있고 이렇게 캠핑등이 내재되어 있어서 야간에 트렁크 쪽에 짐 정리할 때 아주 유용한 아트원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개방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역시 개방감도 비교 늘 설명했는데요. 상하 작동하는 허니콤 블라인드 정말이지 카니발의 필수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은 현재 7인승의 6대4 싱킹 분할 시트,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 컬팅 자수 바닥 마무리한 트렁크 공간 보고 있습니다. 6대4 싱킹 분할 시트고요. 현재 2열의 조수석 시트는 릴렉션 모드, 릴렉션 모드를 취할 경우에는 이렇게 후석에 승차 공간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운전석 뒤쪽은 승차 모드, 승차 모드로 했을 경우는 이렇게 3열에도 넉넉하게 승차를 할 수가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 7인승 리무진 순정 시트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4명이 탈 때는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모두 릴렉션 모드를 유지하면 정말 부러울 곳이 없죠. 당연히 상부
한쪽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즉 개인용 핸드폰 핫스팟만 연결하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아주 깨끗한 화질, 특히 요즘은 실시간 뉴스도 아주 화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상부 쪽에 깔끔한 디자인과 모니터 있으면은 장거리 운전 시에도 릴렉션 모드, 그리고 승차 모드, 심지어 7명 모두가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는 버전, 오늘의 주제 7인승 리무진, 원래 이렇게 나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튜닝 내역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1열과 그리고 트렁크 쪽에 컬팅 자수 바닥 20만원, 그리고 1열에 라인 매트 8만원, 그리고 2열, 3열 전체 요트 바닥 210만원, 그리고 좌우에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48만원, 그리고 외부에 사이드 스텝 및 신차 패키지 모두 해도 전체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사업자가 없고 부가세 공제 대상 필요 없고 버스 전용도로 이용할 일이 별로 없다 하면은 이렇게 7인승 리무진, 그리고 글로벤 하이루프, 그리고 요트 바닥 정도만 해도 아주 훌륭한 패밀리카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역시나 시베리아 공기가 살짝 내려와서 나름 맑은 하늘, 그리고 온도도 적당합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방역 수칙 잘 준수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아토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 리폼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원 제작자 차량 선주문 잔여 차량들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즘 기아 하이리무진 혹은 기아 카니발 계약 시 대부분 6개월 이상 소유가 되는데 아투원 쪽으로 계약 주시면은 3개월 정도는 모두 손에 안겨 드릴 수가 있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투원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깔끔한 포지션. 이 정도로면은 장거리 운행시의 고급 승용차 부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Snowflakes falling.